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 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현지 시간으로 2월 21일, 한국은 2월 22일입니다. 교회당에 지금 그 인터넷이 사정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불 이곳에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사정이 좋아지는 대로 그것도 교회당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정부의 전작권 전환 추진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한국을 피바다로 만들 것이다. 전 주한 미군 사령관 벨, 보웰 벨 사령관의 진짜 소름 끼치는 그런 경고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경고가 우리들에게 발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각성하지 않으면, 깨어나지 않으면 망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정말 생각지 않은 때에 찾아오곤 합니다. 6.25 전쟁이 그랬죠. 우리 임진왜란도 그랬고요. 1차 세계대전도 그랬습니다. 미국의 진주만 사건, 진주만 기습, 그것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런 경고가 친한파 인사입니다. 벨 사령관은 친한파 인사입니다. 그는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을 지냈습니다. 이분이 이제 2008년 6월에 이임을 하면서 그때 39년의 군 생활을 정리하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군인 중에 군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벨 사령관이 눈물을 흘리면서 원고를 읽다가 너무 복받치니까 더 이상 원고를 읽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 사람들이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했는데요. 그때 이제 눈물을 흘린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린 지금 테네시로 하지만 이분은 테네시 출신입니다. 테네시주 출신입니다. 우리의 손녀 진희와 함께 다시 돌아와서 허물어진 군사 분계선을 걸을 것이다. 이 꿈은 살아생전에 평화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네, 우리의 손녀 진희라고 그러니까 아니 이 누굴 말하는가? 네, 이분의 아들이 한국이 어린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8개월 된 여아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주 갓난애죠. 우리가 지금 군 생활도 마치고 주한미군 사령관도 마치고 우리가 이제 테네시주로 가지만 우리의 손녀인 진희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다. 그리고 허물어진 군사 분계선을 걸 것이다. 꿈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이 꿈은 살아생전에 평화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벨 사령관이 한국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참 평화를 원하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미국 친구를 대하게 될 땐 참 마음이 흐뭇해지고 또 감동이 되고 그렇게 합니다. 네. 이 꿈이 살아 생전에 평화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네. 허물어진 군사 분계선을 걸 것이다. 참 감격스러운 그런 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참 한민족은 아니지만 한국에 대한 그 깊은 사랑을 가지고 이임하는 가운데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 이런 그 친한 인사와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의 평화를 정말 비는 한국을 정말 아끼는 이런 인사가 우리에게 한 얘기는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39년 동안 미국의 아주 정말 뛰어난 그런 그 전쟁 군 지휘자로서 살아왔는데요. 먼저 우리 그 현재 서욱 국방장관, 한국의 서욱 국방장관의
기자간담회 발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재임 기간 중에 전작권 전환을 위해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전작권 전환을 시키는 그 문제에 특별히 역점을 두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군 대비 태세가 확실하니까 이를 믿고 안심해도 좋다고 국민께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뭐 이건 국방장관이니까 당연히 할 말이죠. 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도 한미 동맹 능력과 우리 독자적인 능력을 통합해서 억제하고 대응하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뭐 문제가 될게뭐 있는가? 네, 한미 동맹 능력을 말합니다. 조금 전에 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힘쓰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미 동맹 능력을 전작권 전환을 하게 되면 이건 아주 그 치명적으로 손상시키는 그런 문제인데 위선이죠. 네. 한미 동맹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뿐 아니라 그렇게 그 대비 체제를 갖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한미 동맹을 아주 치명적으로 약화시키는 전작권 전환을 지금 하겠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윗물이 썩었으니까 아랫물이 썩는 수밖에요. 어떤 국방장관이 들어가도 문재인이라고 하는 남쪽 대통령이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런 국방장관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사람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한 정권을 들여놔가지고 나라가 진짜 아주 멸망하느냐 안 하느냐 기로에 서 있는데 우리 한국 국민들이 너무 특별히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너무 얕보고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야 그렇게 살라고 그래 망하고 말이야. 뭐 해외에 사는 사람들이 요새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우리 4.15 총선 마치고 난 다음에 너희들 알아서 해라. 예. 뭐 그렇게 우리가 너희들 살리려고 했는데 너희들 그 모양으로 너희들 그렇게 나가면 망하면 망해봐. 이런 그이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뭐 무관심 비슷하게 돼가지고 멀뚱멀뚱 바라보고 뭐 네. 이런 사람들이 보수 가운데 꽤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우리가 사람만 바라보고 있으면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사람 마음을 바꾸시고 또이 왕의 마음을 이 보의 뭐 이렇게 물댐과 같은 물과 같이 뭐 수로를 열어서 뺄 수도 있고 뭐 가둘 수도 있고 뭐 마음대로 할수 있는 왕의 마음이 보의 물과 같아서 여호와께서 임의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신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만 바라보고 하면 이건 진짜 미치죠. 네. 뭐 아주 포기하고 싶죠. 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정권을 해결하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갈아치우는 것입니다. 아 근데 국민들이 마음을 뭐그 국민들의 마음이 그런데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네,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와 인내가 동시에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이 로웰 벨 사령관이 미국의 소리, Voice of America에 지난 2월 10일 날 성명을 보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주권 국가로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낼 권한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 네, 그렇게 전제한 다음에. 그렇지만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한에는 한국이나 미국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그렇고 전시작전통제권, 줄여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그렇게 동시에 당부를 한 것입니다. 이분이 전에는 이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있을 때는 전작권 전환하는 것을 찬성한 분입니다. 근데 왜 이제는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말이야. 그냥 뭐 이렇게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뭐 변심을 하고 이러느냐. 그 상황이 바뀌면 마음이 바뀔 수밖에 해. 바뀌어야죠. 네. 전에는 이제 재래식 무기로 그렇게 한다고 할 때는 전작권, 그렇게 전환하는 거, 오케이 하고 찬성했던 분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해 있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재래식 무기로 뭐, 제 아무리 뭐, 네. 뭐, 스텔스 비행기를 뭐, 100대, 200대, 1000대를 갖다 들여놓아도 이게 무기하고, 핵무기하고, 이게 비대칭하고, 이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해 있기 때문에 바뀐 겁니다. 네. 그래서 전작권 전환은 해서 안 된다, 지금.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사랑하고, 한국도 매우 사랑하는 친한파 인사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군또 이런 전쟁 이런 데 대해서는 너무너무 훤히 잘 알고 있는 전문가니까. 전작권 전환은 한국민의 역사적인 실수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수도 아니고 뭐 역사적인 실수. 이렇게 용어를 제가 좀 인용하겠습니다. If the United States places restrictions on the employment of its troops in wartime due to a premature decision by the Republic of Korea to force upon transfer, this would likely fracture the long-time alliance and put the Korean people at great risk of falling under the North Korean regime. 미국이 한국의 성급한 결정에 따른 전시작전권 전환 강행 때문에 불만을 품은 거예요, 미국이. 그리고 미군 파병에 제한을 두면 뭐 바뀌었습니다. 네. 한국 사람이 뭐 핵무기를 가진 미군을 막 지휘한다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와라 와라 전쟁이 벌어졌다 와라 안 온다는 거예요. 한미연합사 부 의장을 지냈던 김뭐뭐 김세창인가 하는 장군이 이춘근 박사가 이제 물어봤다고 그러죠. 전작권이 이렇게 한국 손으로 넘어오면 미국이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쟁에 개입할까요? 웃기지 말라는 식으로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택도 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럴 수밖에.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미국이 쉽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전작권이 한국에 있는데. 죽자고 하는 얘기죠. 지금 전작권 전환하자고 하는 그 말은 죽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국가의 자존심이 있는 거지 말이야. 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전작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권 문제가 아니에요. 왜? 전작권은 전시에 한국 대통령이 이제 전작권을 넘기겠습니다. 평시 전작권은 한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전시 적전 전작권도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미국에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전작권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 건데요. 주권이 한국에 있죠. 주권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건 괜한 변명입니다. 괜한 핑곗거리입니다. 지금 이런 정말 군사적으로 볼 때에는 도저히 지금 전작권을 할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죠. 어떻게 세계 최강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미국이 핵무기 하나 없는 한국의 지휘를 받으면서 전쟁을 합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느냐?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그 정치적인 이유는 좌파의 이념으로 특별히 종북 주사파들의 이념대로
끌려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지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피바다가 된 한국의 사회, 뭐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피바다가 되는 그 지경으로 지금 달려가는 중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상당히 그 아주 원색적인 표현을 쓰시네요. 이거는 뭡니까? 뭐예요? 전작권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핵무기를 가진 북한에 의해서 먹히면 그건 뭐 수천만 명 아주 도살당하는 한반도가 완전히 피로 물들이는 그런 게 아닌 뭡니까? 아, 그 얘기하기 싫어서 그렇죠. 네. 근데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이런 심각한 문제를 논할 때는 이런 위험을 우리가 말해야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미국이 한국의 성급한 결정에 따른 전시작전권 전환 강행 때문에 미군 파병에 제한을 두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럼 오랜 동맹의 균열이 생기고 한국민이 북한 정권 아래 복속될 커다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만들 것이다. 이 Great Risk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Great Risk Falling Under the North Korean Regime. 그리고 with the full military support of China assured, it is very likely the North Korean military would ultimately defeat Republic of Korean forces in battle, unless the United States is a fully committed alliance partner.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의 전적인 대북 군사적 지원이 보장된 가운데 미국이 동맹 파트너 역할에 완전히 헌신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빠지고 중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북한 편을 들고 한국을 편을 들든 미국은 빠지고 이렇게 되면 이건 뭐 2대1 그것도 뭐 초강대 그 우긴 중국이 전적으로 지원하면 북한군은 결국 전투에서 한국군을 패배시킬 것이 거의 틀림없다. 네. 뭐 자존심을 들싸게 상하게 하기 위해 말했지만 거의 틀림없는 정도가 아니죠. 반드시 필패죠, 필패. 그리고 미국이 한국을 위한 핵 우산을 제공하는 한 전투 병력에 대한 전자권은 미국에 남아 있어야 한다. 네. 맞는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전자권 전환을 완전히 연기하고 우리 한국에 말하는 겁니다. 전자권 전환 더 이상 이제 얘기하지 마라. 완전히 연기해라. 때가 올 때까지. 그리고 미국과의 안보 동맹에 전념할 것을 한국에 강력히 권고한다. 이게 친한파 인사에 한국을 정말 아끼는 사람의 그런 말입니다. 북한의 핵 보유 환경에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하는 것은 자랑스럽고 영웅적인 한국민의 역사적 실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정말 매섭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높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자랑스럽고 영웅적인 민족입니다. 그들의 역사적인 실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주 한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강력하게 충언을 우리들에게 해준 것이죠. 이거 절대 이거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정말 선지자의 음성처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들어야 합니다. 한국민이 북한 정권 아래 복속될 커다란 위험에 처하게 만들 것이다 하는 이 표현과 북한군은 결국 전투에서 한국군을 패배시킬 것이 거의 틀림없다 하는 이 말. 완곡한 것이지만 사실 이것은 패배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에 의해서 한국이 먹히고 한국은 공산화되고 그동안 어떻게 됩니까? 이 꼴이 나는 거죠. 피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문 정부의 전작권 전환 추진은 그래서 한국을 피바다로 만들 것입니다. 야, 우리가 한국 사람 아니냐? 응? 너희들 뿐이냐? 너 보수만 한국이냐? 아, 우리도 한국이냐? 우리도 자식들을 키워. 그런데 뭐 우리가 한국을 피바다로 만든다고? 돌았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대단히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지금 책임 있는 당사자가 특별히 미국이 갑이 아닙니까? 네, 키를 잡고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랑곳하지 않아요. 네, 인생을 뭐 아스팔트에서 그렇게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것인데
참 경제적으로도 지금 아주 제일 그냥 IMF 이후에 제일 지금 아주 그냥 정말 그 죽을 상을 짓는 그 한국 경제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안보에서 지금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바다, 네. 공산주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불란서에서 얼마 전에 나온 The Black Book of Communism, 이 공산주의 흑서 여기에 보게 되면 Crimes, Terrors, Terror, Repression, 범죄, 공포, 억압. 이게 바로 공산주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 공산주의 정부가 국민들에게, 그리고 타국 국민들에게 범하는 범죄, 범죄 정부, 그리고 공포 정부, 억압 정부. 이게 바로 공산주의 정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숙청하고, 집단 처형하고, 집단 강제 이주시키고, 그래서 정부가 만든 대기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산주의 체제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의 수는 약 1억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1억 명, 1억 명입니다. 히틀러의 나치 독재에 의한 피살자가 약 2,5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공산주의자들의 인간 말살은 히틀러의 4배에 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련에서 스탈린의 대숙청으로 인한 테러가 절정에 달했은 그 1937년에서 1938년에 처형된 그 사람들, 1개월 동안에 약 4만 명 이상이 그렇게 그 처형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루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3,300여 명이 처형이 되는 겁니다. 이건 1분에 2명 조금 넘게 처형을 시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네. 사람을, 모기 새끼도 아니고 사람을. 이게 바로 완전히 마귀의 탈, 악마의 탈을 뒤집어 쓴, 예, 이게 바로 이 공산주의 정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1956년 2월 전당대회에서 후르쇼프 소련 수상이 폭로를 한 거예요. 네. 이런 그 소련 정부의 그 죄악상을. 1936년에서 38년 사이에 10월 혁명 이전에 공산당에 입당한 사람, 공산당에 입당한 사람이 90%를 죽였답니다. 이게 정말 마귀 같은 공산당 정부입니다. 또 그 후에 입당한 사람의 50%를 죽였고요. 군 장성급의 60%를 처형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 극악무도한 공산당 정부가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혁명은 피의 혁명이고 살육의 혁명입니다. 지금 무슨 뭐 촛불 혁명? 결국 사회주의 혁명 하자고 하는 건데,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지게 되면 사륙 혁명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구소련은 그래서 2,500만 명이 그렇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중공은 어떤가요? 6,500만 명이 이렇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뭐 얼마 전에 1975년에서 1979년 사이에 캄보디아의 그 공산주의 정권, 크메르 정권이 들었을 때 약 170만에서 2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인구가 800만이었었어요.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피바다죠. 피바다. 한마디로. 전작권 전환하고 한국이 북한에 복속이 되고 한국이 공산화되고 한국은 피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괜히 지금 과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작권 전환 때문에 한국이 피바다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만 해도 5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때 만약에 전쟁이 이기지 못했으면, 한국이 공산화됐으면 남한에 그때 피바다가 됐습니다. 뭐 이래도 피바다였지만 뭐 공산화되면 더 일방적으로 피바다가 되는 거죠. 우린 이런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그 휴전선 가보시면 거기에 그 이 비무장지대도 들어가 보시고 땅굴도 들어가 보시고 제가 다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이 잠깐 정전돼 있지. 무서운 전쟁이 다시 폭발할 수 있구나. 이 한반도는 화약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불과 40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서울에서는 흥청망청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국가 안보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네, 그걸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국민을 나라 안팎의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이게 정부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총독의 일이 뭐냐? 악행하는 자를 징벌합니다. 악을 다른 국민, 뭐, 꾸준 사람에게 행하잖아요. 약자들에게 악을 행하잖아요. 그걸 보호하라는 말입니다. 약자를 보호해라. 악한 자를 처벌한다고 하는 것은 그 범죄의 대상이 되는 약한 자들을, 무고한 자들을 보호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게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 이것은 그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국외에서도 침공하는 그런 군대가 있으면 격퇴시키고 그들을 징벌하고 그렇게 할 책임이 이 총독이면 정부를 말하는데 정부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에도 다스리는 자들은 정부를 말합니다.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악한 일에 대해서 된다고 했습니다. 네, 악한 자들을 징벌하는 것이 이 정부의 일입니다. 안팎의 적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정부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이 정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세계의 중요한 제도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무력입니다. 이 칼을 사용하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 정부가 죽이기도 합니다. 뭐 전쟁에서 사람을 적국의 그 침공군들을 죽일 수도 있고 또뭐그 극악한 살인자에 대해서 처형할 수도 있고 이런 힘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역자인 정부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아주 중요한 일이 바로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대신 표현하는 그게 바로 정부의 한 일이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응하는 것이다. 이게 정부는 그러니까 이 국민을 보호하는, 악을 행하는 자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책임이다. 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막강한 힘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셨다. 이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이 국가에 대해서 축복하실 때 어떻게 나타나는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사진은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펜타곤 오각형 건물이죠. 네. 제일 그 아주 단단한 건물이 오각형이라고 그러는데, 네. 여기 지금 미국 국방성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다스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뭐이 사람들은 왕들은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한때, 필요한 때 그들을 지도자로 일으키셔서 그들을 쓰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 사사들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네, 너무 슬피 하나님 앞에 압제 때문에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네, 전쟁에서 이기는. 이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네.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한 국가를, 이스라엘을 통해 우리가 보면 한 국가를 축복하실 때, 이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이 한 국가를 심판하실 때,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우상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약탈자들에게 그들을 넘겨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노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서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주 괴로움이 심한, 네. 왜요?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노략을 당하고 약탈질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괴로운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전쟁에서 패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왜 그랬습니까? 이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또 강한 군대를 가지고 침략자들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군대를 가지는 것, 그리고 침략자들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 정부의 역할이 바로 악한 자들로부터 나라 안팎의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인데, 네, 그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강한 군대를 가지고 침략자들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조선일보의 6월 10일 기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 한국 국방부는 지난 2일 공개한 2020 국방백서에서 한미는 전시평시 우발 상황에 대비하여 연합작전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병력 장비를 동원하는 야외 기동훈련 없이 그냥 컴퓨터로 네, 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 훈련으로 실시되는 다음 달 연합훈련마저 이건 뭐 훈련도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에서 컴퓨터 놀이하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하는 거. 근데 그것도 훈련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연합훈련 그거마저 북한의 반발로 축소 연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컴퓨터 게임하는 것도 북한의 그 허락을 받고 네. 북한의 협조를 요청하고 이렇게 해요? 이 정신 나간 정부죠. 정신이 나가도 보통당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라가 정부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이 자국민을 보호하고 나라 안팎의 적들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영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연합훈련에 대해서 북한과 협의 가능하다고 한데 대해서도 미국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적과 협의를 하고 훈련을 해요? 이게 제대로 정신이 박힌 겁니까, 이게?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적인지, 뭐, 친구인지, 뭐, 주사파 정부가 되면 다그 북한도 이게 친구로 보입니까? 방법은 그냥 갈아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미국까지 우려를 하고 있다.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볼때참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게다가 우리 동맹 맺고 있는데 한국과. 우리 비밀이 다 그리로 들어가. 미국이 계속 한국을 지켜주려고 하겠습니까? 내통을 하는데. 협의 가능하다? 내통이죠.
참, 큰 문제입니다. 네. 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게 전쟁의 사육이 정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그 나라가 네,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네, 이렇게 그 나라 안팎의 적으로부터 예, 자국민을 보호하려면 네, 예, 때로 전쟁을 해야 합니다. 침공군들에 대해서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전쟁에서 사육하는 게 정당한가? 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는데 네,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전쟁에서 죽이는 것도 살인 아닙니까? 네,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쟁에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평화주의자들이 보통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전쟁에서 사육에 대해서 쓰여진 말씀이 아닙니다. 불법적으로 혹은 뭐 고의로 혹은 뭐 어떤 뭐어그 부주의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지. 사실 성경에서는 이 살인, 이 라사크 이 단어가 전쟁의 사육에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출애굽기 20장 13절이 십계명에 있는 말씀은 전쟁의 사육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침공군이 되고 뭐 약탈하는 군이 되게 되고 이러면 다른 거죠. 네. 근데 그들로부터 우리가 국민을 자국민을 보호하는 정당방위로서의 우리가 전쟁에서의 사육 여기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쓰여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하라고 명하셨다고요? 성경을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실 때 너는 그들을 치라고 했습니다. 히트, 스마이트. 그리고 완전히 디스트로이, 멸망시키라.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진멸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진멸시키라. 완전히 멸망시키라. 이렇게. 완전히 죽여버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떤 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뭐그 가족 아이들까지 다 그냥 치라고 하신 그런 말씀도 우리가 성경에 있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말라. 그 적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말고 치고 멸망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심판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적들을 도육하는 것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에게 사육을 명하신 겁니다. 심판적인 차원이지만. 그럼 뭐, 살인하지 말라고 한 말씀과, 여기 지금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이 말씀과, 멸망시키라는 죽이라는 말씀인데, 이거 상충되지 않습니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네, 그런 개인적으로, 네, 고의적으로, 혹은 비고의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침공군에 맞서서 전쟁을 벌이고, 사육하고, 적들을, 예, 그것은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성경이 살인하지 말라고 거기다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모순이 없는 거예요.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네. 이스라엘이 뭐그 적들을 쳐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고 함께 행하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여기 지금 정당 방위의 전쟁의 사육에 적용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약은 군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인 최강군이 여기 지금 그서 있는데요. 군인 됐다고 그래서 부도덕하라. 성경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군인 된 것을 죄로 취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군인은 사실 뭐 죽이는 일을 위해 훈련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네. 여기 성경을 보니까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군인들이 이제 와서 물어봅니다.
여기 세례요한, 침례요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네,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는 군인들이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너 전쟁에 나가 사람 전쟁에 나가 사람 죽이면 안 돼.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군인들에게 하신 이 말씀. 네. 이걸 이런 걸 주의해라.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로마 군인입니다. 군대의 백부장이라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경건한 사람이다.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군인 가운데 굉장히 훌륭한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아주 훌륭한 장교들도 많고요. 장군들도 많고요. 성경은 군인을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전쟁의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리어 혼미한 네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정말 참, 진짜, 그 어려운 환경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하죠. 네. 그 사람들이 할 일이 뭐냐. 초경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마음을 하나님께 물쏟듯 그렇게 하고, 손을 들며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때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동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동안에 우리는 절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애국의 길이 너무 참뭐 같은 뭐그 우파 사람들하고 지내다가도 그냥 서로 정말 아주 원수같이 되고, 네. 그래서 에이 다 관둬.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정부의 전작권 전환 추진이 무산되게 하옵소서. 또 문정부의 선한 영향력은 극대화되고 악한 영향력은 극소화되게 하소서. 또 정말 훌륭한 보수 지도자가 정직하고 유능한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서 한국을 새롭게 할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옵소서.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석방되고 자유를 얻고 명예도 다시 찾고 또 구원과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7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부산에서는 지금 박형준 국민의힘당 후보가 제일 앞서고 있습니다. 아마 부산의 그 보수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서울은 반면에 보수가 한 명도 없어요. 안철수하고 이제 저쪽 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두 사람이 이제 거의 뭐 아주 각축인데요. 네, 38.4, 38.5막 이래가면서 서로 보수는 뭐, 네, 이제 안철수를 껴안지 않으면 안 되는, 네, 그런 그 상황이 돼 있는데 여러분 이 보궐선거를 위해서 오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우한 바이러스로부터 구출해 주십시오. 하나님,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죽음의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 많은 가족의 눈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몰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혹은 아파트에서 이제는 쫓겨나서 차를 타고 그곳으로 숙박을 해결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텐트를 치고 홈리스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대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죠. 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우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빨리 빨리 구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도하십시오. 버르면서 많이 기도하시고 많은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함께 이 사역을 수행해 주시고 여러분의 사명 그리고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축복, 여러분의 보상, 여러분의 하늘의 상급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 해주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회원 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 가깝게 동행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열매, 보람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한국에서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신 분들은 신한 은행 정보를 통해 그렇게 해주시고 또 미국에서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또 우리 한민족 위에 우리 북한 동포들 위해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